이게 무서워서 저게 겁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산다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뭐 실패하고 깨지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겁먹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냥 해라. 도전해라. 어차피 잃을 거 없다. 근데 용기는 나는 게 아니구나. 아, 용기는 내는 거구나. 10대 때 미쳐본 적이 있는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젊었을 때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본 적이 있는가? 몰입해본 적이 있는가? 나한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뭔가 하나 미치면 사람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미쳐야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뭐 좋아하는지 찾기 쉬워요. 그 SNS에 해시태그를 보면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꿈에 대한 해답이 있거든요. 꿈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남이 멋있다고 해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꿈이죠. 꿈은 이루려고 꾸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꾸는 거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네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 큰일 난다. 와. 그래서 잘 되면 그때부터 넌 인생이 망한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럼 일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서워서 저게 겁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산다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뭐 실패하고 깨지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할 수 없을 그럴 날도 올 테니까요. 근데 뭐 그런 날 기다리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저도 늘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만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이 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간 시간, 기회는 절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탈리아 애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 약간 문장 같은 게 있는데 마이 파우라라고 해서 약간 영어로 하면 no fear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라. 겁먹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냥 해라. 도전해라. 어차피 잃을 거 없다. 뭐 죽기밖에 더 하냐. 이런 말들을 항상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 습관처럼. 실제로 저도 거기서 살면서 그 마인드를 탑재하고 살다 보니까 실제로 겁먹지 않고 뭔가를 하면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도 하는 게 용기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정말 손발이 떨리고 너무 무섭고 내가 질 것 같고 그런데도 맞서는 게 용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구나. 아, 용기는 내는 거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서보는 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사실 별다른 목적은 없었고 그냥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마 무대까지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별났는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애매한 재능으로 뭔가를 자꾸 이뤄내고 있는지. 글쎄요, 왜는 없었고요. 나는 그저 모든 과정에서 나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목표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무언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를 지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누구나 한순간의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좌절 속에서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 것이고
지금의 고요한 발걸음이 훗날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속도가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이 꿈꾸던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꾸준한 노력이, 당신만의 길이 결국 빛을 발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믿으세요. 오늘도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깊은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